안녕하세요. 수의 생리학을 강의할 수의학과의 이만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서 저의 그 간단한 연구 분야 소개의 그 동영상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2020년도 농림부에서 인삼 연구 전문가로서의 소개를 위해서 만든 그런 그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그 흐름은 먼저 저의 그 간단한 이력과 그리고 논문 발표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삼 연구자로서의 연구 역량, 그리고 각종 수상 및 연구비 수주 실적을 통해서 인삼 연구자로서의 연구 역량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저의 주된 관심 분야가 그 혈행 개선 효능, 즉 인삼의 혈행 개선 효능에 대한 작용 기작과 그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저의 대표 논문을 통해서 인삼의 항혈소판 작용, 그리고 인삼의 항염증 작용을 말씀드리고, 향후 인삼 연구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 한국 인삼공사 R&D 본부의 전신인 한국 인삼 연구원 인삼 효능부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근무를 하였고, 95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의 신경생물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대 세포 생리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동물 생리학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삼 연구자로서의 연구 역량을 나타내는 저의 그 대표 연구 논문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고려 인삼의 판악사 디올 사포닌이 혈소판 응집반을 억제하고 그 작용 기작에 관해서 1993년 6월호 고려 인삼 학회지에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1995년도에는 그 당시에 그 SCI 개념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 고려 인삼의 비사포닌 분액의 항혈소판 작용과 그 작용 기작이 사이클릭 GMP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트롬복산 A2의 합성을 억제한다는 그 보고를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저널 오브 진생 리서치에 그 홍삼의 그 산성 다당체가 혈소판 응집 반응을 억제한다고 보고를 하였고요. 2008년도에는 진세노사이드 RG3의 유도체인 디하이드로 진세노사이드 RG3가 혈소판 응집 반응을 억제하는 그 작용 기작에 관해서 저널 오브 파마시 앤 파마콜로지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진세노사이드 RP1의 강력한 항혈소판 작용과 그 작용 기작에 관해서 브리티시 저널 오브 파마콜로지에 발표를 하였고, 2020년, 작년에는 고려 인삼과 그리고 곰보 배추의 그 추출물, 즉, 혼합물이 그 호흡기 질환에 방어 효과가 있다는, 즉, 미세먼지로 유도된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방어 효과에 관해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삼 관련 SCI 논문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285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삼 연구자로서의 연구 역량을 나타내는 저의 대표적인 연구비 수주 실적과 그리고 수상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총명탕 가미방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학습 기억력 향상에 관해서 연구비를 수주하였고, 2016년도에는 고려 인삼 진세노사이드의 수용체 동정과 그 작용 기작에 관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국인삼공사로부터 홍삼과 악여 복방 소재의 면역 및 보혈 기능 효능 연구에 관해서 연구비를 수주하였고, 최근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삼의 염증성 장질환 개선 효능 기반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상한 그 수상 실적을 보고 드리면, 1994년도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근무할 당시 최우수 연구원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고려인삼학회로부터 학술상을, 그리고 2015년도에는 대한의생명과학회로부터 학회 학술상을,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과기총으로부터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삼 연구에 대한 그 실적을 인정받아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학술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인삼의 혈행 개선 효능에 관해서 그 작용 기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인삼의 혈행 개선 효능은 저는 두 가지 그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는데, 첫 번째는 그 항혈전, 즉 혈수판 응집 반응에 대한 그러한 그 억제 작용과, 그리고 항염증 작용, 즉 그 순환기 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한 그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에 있어서 그 혈구 구성 성분인 면역 염증 세포, 즉 백혈구의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을 억제해 주는 항염증 작용,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고려 인삼의 혈행 개선 효능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혈액 안에 이 혈류는 우리 그 생체 안에 거의 모든 조직에 이제 혈액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전체 혈관의 길이를 쭉 나열시키면, 배열해 보면 약 10만 킬로미터 이상, 즉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돌 정도의 그러한 그 긴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은 물론 대동맥으로부터 이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 큰 동맥부터 말초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그리고 세정맥, 세동맥까지 전체 이렇게 긴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안에 혈액 구성세포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혈소판, 그리고 백혈구. 백혈구는 뭐 단핵구,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뭐 임파구, 그리고 혈소판, 이러한 적혈구,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그 혈액 구성 성분이 이제 혈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혈구 구성 세포들은 혈관 안에서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경우에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혹은 혈소판과 백혈구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혹은 비정상적으로 혈소판과 혈소판이 서로 어그리게이션,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혈소판과 적혈구, 혹은 혈소판과 백혈구, 혈소판과 혈소판이 어그리게이션, 그 응집 반응을 익혀서 일으킴으로 인해서 스럼버스, 혈전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적혈구는 이러한 또 혈액 구성 세포 중에 그 모노사이트, 그 단핵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엔도티리얼 셀이 데미지, 그 손상을 받게 되면 혈관 평활근 안쪽으로 조직으로 오게 되죠. 조직으로 이행,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모노사이트는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단 조직에 있는 것은 마크로페이지지만, 이것이 만약에 중추신경계에서 조직으로 이완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글리아, 미교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CNS, 중추신경계에 있는 대식세포 계열이 이제 미교세포고, 이것이 리버, 간장에서 조직으로 오게 되면 쿠퍼셀이 되는 거고, 또 본, 골조직으로 가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가 되죠. 그리고 폐와 같은 그러한 그 호흡기에 있어서는 엘비올라 마크로페이지,
그 폐포 대식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조직으로 혈관 평활근으로 이주한 모노사이트가 마크로페이지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산화형의 LDL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폼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폼셀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또 혈관 평활근 안에 있는 평활근 세포와 기타 이 조직의 어떤 데브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 플라그, 아테로마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인티마, 그 내막이 비우됨으로 인해서 혈관 내경을 이렇게 좁게 해주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이 부위가 또 럽처, 파열이 잘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플라그가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플라그가 하나의 그 엠불러스, 그 색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러한 그 색전이나 혹은 혈소판과 혈소판의 상호작용, 아니면 혈소판과 백혈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엠불러스, 색전이 그 10만 킬로나 되는 그러한 그긴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이제 브레인에 가서 어떤 작은 혈관을 막히게 되면 그게 스트로크, 뇌졸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가서 그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그 핫 어택,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혈액순환이 이러한 인삼의 만병통치약으로서의 효능을 그 어떤 그러한 그 언더라잉 메커니즘, 그 밑에 이러한 만병통치약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삼이 혈행 개선 효능, 즉 브레인에 가서 이런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게 되면 기억력이나 학습에 대한 그런 학습 혹은 이러한 것들이 브레인에서 어떤 퇴행성 질환의 어떤 염증을 그 완화시켜 줄수 있는 뇌 질환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뭐 골에 가서 어떤 골의 어떤 파골 세포의 작용을 억제해 준다면 어떤 골에서의 어떤 염증들, 가령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염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이 위장관에서는 위염, 혹은 간에서는 간염, 신장에서는 신장염, 이런 다양한 우리 사지 말단에 있는 장기 어떤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혈액 순환을 잘하게 함으로 인해서 혈액에 있는 어떤 산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는 조직에서 생성된 걸 다시 혈류 안으로 들어보내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조직으로 산소를 보내주고, 그리고 어떤 노폐물 같은 경우는 다시 혈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블러드 서큘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그 유효한 작용이 인삼의, 고려 인삼의 만병통치약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그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혈행 개선 효능 중 항혈수판 작용, 즉 혈수판 응집 반응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혈행 개선 효능을 나타낸다는 그러한 그 연구, 대표적인 연구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저널 오브 진생 리서치에 저희들은 그 진세노사이드 RG3 풍부한 분액, 즉 홍삼 추출물 중에 진세노사이드 RG3가 강화된 그런 그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혈수판 응집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RG3, RGE, 진세노사이드 RG3가 풍부한 그 홍삼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콜라겐으로 요도된 혈수판 응집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의 그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컨트롤, 그리고 콜라겐으로 유도된 경우에 혈소판의 분비 반응과 혈소판의 형태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혈소판이 응집되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고, RG3, RG에 첨가한 경우에 농도 의존적으로 이 응집된 혈소판이 풀어지는, 즉 혈소판 응집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 작용기작 연구에서 진세노사이드 RG3, RGE는 MAP 카이네이즈나 혹은 PI3 카이네이즈, AKT 카이네이즈의
활성, 인산화를 억제해줌으로 인해서 항혈소판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물 실험, 즉, 레드에서 그 혈전, 그 폐동맥 혈전 색전증을 유발한 다음에 진세노사이드 RG3, RG2를 첨가하는 경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대조군인 경우에 만약에 그 엠볼리즘을 유발하게 되면 약 60%의 그 치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RG3, RG2를 첨가하는 경우에 거의 그 정상으로 약한 마리, 열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10%의 어떤 치사율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RG3, RG2가 동물에서, 그 혈전증을 유발한 동물에서 그 서바이벌, 생존율을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폐 조직 사진입니다. 정상 대조군, 그리고 엠볼리즘, 그 색전증, 혈전증을 유발한 경우에 그폐 조직 안에 이러한 그 트롬보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RG3, RG2를 첨가한 경우에 이러한 그 트롬보스의 형성을 그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저희들이 그 저널 오브 진생 리서치에 그 출판한 논문을 보게 되면, 크루도 사포닌, 즉 혹은 뭐 토탈 사포닌을 에 대한 항혈수판 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그 항혈수판 작용을 과립 분비 반응을 분석하였고, 또 면역 블러팅 혹은 형광세포 교체법을 통해서 그 분비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그 토탈 사포닌, 이러한 진생 사포닌, 그리고 토탈 사포닌, 그 외에도 그 산성 다당체 등이 혈수판 응집 반응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항 트롬보틱 액티비티, 항 혈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그 종합해 보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혈소판 세포막에는 혈소판 응집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롬빈, 혹은 ADP, 혹은 콜라겐에 의한 그러한 그 혈소판 응집 반응을 유발시키고, 혹은 트롬복산 A2. 이런 트롬복산 A2에 대한 수용체는 GPCR, 멤브레인을 7번 선회하는 GPCR이고, 콜라겐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글라이코프로테인 6 혹은 인테그린 알파2 베타1과 같은 그런 그 인테그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콜라겐이나 아니면 트롬복산 A2, ADP 혹은 트롬빈이 혈수판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시그널링 몰레큘들, 가령 예를 들어서 싹 패밀리 카이네이즈 혹은 PLA2를 활성화시켜서 COX-1에 의해서 트롬복산 A2가 생성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러한 경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그 세포질 내에 그 덴스 그래뉼 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세포질 밖으로 이제 그 모빌라이제이션, 동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칼슘, 마스터 그레인드, 혈소판 응집 반응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하는 칼슘의 분비에 의해서 세포질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막 글라이코프로테인인 인테그린 알파2B 베타3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포에 그 인테그린 알파2 베타3와 함께 피브리노젠이나 혹은 파이브로넥틴과 같은 그런 그 단백질을 매개로 해서 혈소판과 혈소판의 응집 반응이 일어남으로 해서 플레이트리트 어그리게이트, 혈소판 응집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 혈소판 응집계가 나중에 이제 트롬보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경우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 RG3, RP1, RP3 혹은 진토닌, 토탈 사포닌과 같은 그러한 그 인삼의 성분들이 세포질 내 혈소판 내 다운스트림 몰리큘,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혹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릭 AMP 생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바스프의 인산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혈소판 응집 반응을 억제하거나, 혹은 다양한
맵카이네이즈, 싹파밀리카이네이즈 이러한 시그널링 몰리큘의 인산화를 억제하거나 혹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칼슘, 세포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의 모빌라이제이션 억제함으로 인해서 혈소판 응집 반응이 억제되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였습니다. 인삼의 혈행 개선 효능 중에 그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제가 발표한 대표적인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Journal of 진생 리서치에 저희들은 그 진세노사이드 RG3가 풍부한 그 홍삼 추출물, 그래서 RG3, RGE가 시험관 내에서 그 특정한 핵막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그 작용 기작에 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그 디스커버 X라는 그런 그 회사의 그 뉴클리어 리셉터 그 약 20종의 뉴클리어 리셉터 패널에 그 RG3, RGE가 어떠한 수용체와 결합하는지 그 스크리닝 어세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RXR 알파와 그리고 PPAR 감마 뉴클리어 리셉터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몰리큘라 도킹 그 분석을 사용을 해서 그 RXR 알파 수용체와 그리고 PPAR 감마 수용체와 그 헤테로다이머릭 그 리셉터와 그 라이겐드로 작용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특정 수용체의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효염제와 그리고 기량제를 사용을 해서 이 RG3, RGE가 RXR 알파와 PPAR 감마 그 헤테로다이머릭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또한 이들 수용체의 siRNA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수용체를 제거한 경우에 RG3, RGE의 항염증 작용도 이제 그 작용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관 내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된 연구에서 이 인삼의 RG3, RGE가 혹은 기타 성분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혹은 그 미세먼지로 유도된 그 호흡기 염증 혹은 LPS로 유발된 셉틱 샥과 같은 그리고 기타 그 실험적으로 유도된 그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그 인삼이 그 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삼의 그 혈행 개선에 있어서 인삼의 연구 전략, 미래의 연구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용체 동종, 물론 이제 RG3, RGE는 RXR 알파, PPAR 감마 수용체의 라이겐드로 작용하지만 기타 진세노사이드 혹은 기타 성분이 어떠한 수용체와 일차적으로 결합을 해서 양리적인 효능을 나타내는지 혹은 이러한 인삼 성분이 우리 생체 안에 어떠한 장기에 타겟팅이 되는지 혹은 생체 안에서 약물이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 혹은 이러한 다양한 인삼 성분을 생체 내에 전달해 주기 위한 어떠한 전달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그 다양한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와 그리고 이러한 성분들의 안전성 혹은 신규 기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작용을 통해서 기능성 식품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식품을 고부가 가치 산업, 고부가 가치 식품으로 혹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국가에 어떤 인삼 연구를 국제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발표된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에 이제 그 사용을 할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 기능성 식품 연구, 인삼 산업화 연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삼 연구와 산업의 메카로서, 즉 인삼 종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저의 궁극적인 혈행 개선 효능 인삼 연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